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저는 아침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몸을 푸는 거예요. 네, 이제 또 강의 시작하니까 몸을 풀면 액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요. 그냥 목석처럼 그냥 자, 시작이다. 유령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박수 치는 거 좋습니다. 예, 아주 박수를요 세게 한 10초만 한번 쳐보세요. 빠바바바바바바박 쳐보세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요. 땀이 쭉 나면서요. 왠지 모르게 아 이게 정신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타타타타타타닥 세게 빨리 툭툭툭툭툭 한번 하시고 한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대한제국과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 고종의 반전카드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자, 이 자신의 아버지도 떠났고 자신의 아내도 떠났고 이제 믿을 것은 오로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도 실패로 돌아갔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돌아갔고 자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한다라고 해서 시행되었던 갑오을미개혁이 단행이 되었는데 어쩌니 갑오을미개혁에 일본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기층 민중들이 지금 그냥 썩 따라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고종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깜짝 놀랄 카드를 하나 딱 내놓고 나오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아예 되게 그런 걸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도 되게 하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 네,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네, 이 아관파천을 단행하죠. 바로 1896년도에 말이죠. 아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관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 그래요. 네, 이 아관으로 파천 임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 아관 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일본이 정말 이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 을미개혁을 통해가지고 을미사변을 통해서 을미개혁을 단행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아주 막강하게 강화시키고 있었던 일본의 뒤통수가 딱! 그 뒤통수를 고종이 땅 때린 거죠. 땅 때린 거죠. 뭐! 고종이 없어져! 어디로 간 거야? 러시아 공사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아관파천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찌 본다면 새롭고 독창적인 외교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어찌 본다면 명성왕후 민씨 정권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아닐까요? 왜요? 이것도 역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니까요. 외세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외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아예 들어가 버린 거죠. 분명히 을미사변 전에 이 명성왕후는 지금 친러 내각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결국 을미사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고종이 지금 자신의 아내처럼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냥 끌어들였다간 또 자신도 자신의 아내처럼 칼에 희생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방식하고 똑같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데 이번엔 아예 자기가 직접 러시아 공연을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독창적인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왕이 말이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딱 나타납니다. 일본이 완전히 그냥 황당했죠. 네, 황당했죠. 이게 다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게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아관파천이
전개되었을 때,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락골은 말이 아니죠. 네. 어쩜 이렇게 초지일간 외세에 의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다 못한 지식인들이 만든 조직이 있어요. 네. 제발 돌아오세요. 환궁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독립협회라는 겁니다. 독립협회. 자, 여러분들이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독립협회 하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왜, 누구예요? 누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서재필이죠, 서재필. 그죠? 독립협회와 연결되는 그런 또 세트가 있죠? 바로 독립신문. 독립신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립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요, 예, 바로 from 청이에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으로부터의 독립. 근데 사실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미 됐죠. 왜냐하면 시모노세키 조약 기억나시죠?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은 없음을 선언한 거예요. 청나라 빠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몇천 년간 존재해왔던 그 4대의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중국과 조선의 관계가 정식으로 끝났음을 보여준 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념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문을 여러분 어디다 세워요? 예, 바로 그 중국 대사, 중국 그 사절단을 맞이하는 영은문, 예, 환영한다 이거죠. 은혜를 환영하는 그 문, 그 영어문을 헐고 거기다가 이제 독립문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 독립협회는요, 이 고종의 또 환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돌아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드디어 대한 제국을 선포하죠. 대한 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냐면 97년도에. 이 대한 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환구단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환구단이죠. 네, 이 환구단은 여러분들 어떤,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고요. 옛날 사진인데요. 이 환구단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황제 많이 할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왕이니까. 왕, 황제 입장에서는 제후국이라는 얘기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 배경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청의 영향력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황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이 환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환구단입니다. 이 대한제국 이야기는 제가 잠깐만 좀 멈추고요. 우선 이 독립협회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함께 가요. 네,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다가 나중에 결별하거든요. 그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이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독립협회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대한제국을 압박해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초기에는 주로 계몽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주로 이 계몽운동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몽운동을 단행하는 시점은 뭐 96년도하고 97년도? 네, 96년도와 97년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왜 계몽 운동을 펼쳤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갔죠? 갑오개혁 실패로 돌아갔죠? 이러면서 기층 민중들과 함께하지 않는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알려줘도 야 너희들 신문제 폐지해 준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따라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층 민중들은 그게 뭔데? 이제 왜냐면 신문지 살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뭐 대단한 거라고 너희들이 뭐 엄청나게 뭘 베푸는 건 줄 알고 뭐 우리 집에 세금을 더 내라는 거야? 세금은 더 걷고 있잖아요 일단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기층 민중들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갑신년명 갑오개혁의 어떤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민과 함께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이제 이 계몽운동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계몽운동을 단행했다는 얘기 뭐냐면 독립협회가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겠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8년도가 되면요. 이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단행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단행하는데 그 정치활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네, 바로 만민공동회를 단행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 우리나라 뭐 최초의 정치 집회라고 라고도 하죠. 그 서울 그 종각. 지금 종각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이 고종이 지금 갔단 말이에요. 96년도에.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역시 이 외교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뭔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 곧 배우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고종이 피신 왔잖아요. 그럼 러시아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주면, 다른 나라에도 뭔가 줘야 돼요. 왜요? 뭐 때문에? 어떤 조항 때문에? 바로 최혜국대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이게 이제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아관파천 때 이 최혜국대우 규정이 빠바바바바방 막 탁 오면서 러시아에 뭐 산림 채굴권 놔주면 뭐 미국에는 뭐 금광 채굴권 놔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점. 네,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더라.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이권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라고 하는 기층민의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만민공동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먼저 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요구냐면 절용도를 좀 조차해 달라고 합니다. 절용도. 자, 절영도 조차. 러시아의 절영도를 달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자, 러시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배, 당신이 어떤 증기선이 많잖아요. 그럼 연료를 중간에 넣어야 되는 얘기인데, 연료를 넣을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가 절영도가 딱 좋다는 얘기죠. 절영도는 지금 부산. 예,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 예, 그쪽에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석탄 창고 기지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만민공동회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절용도 조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절용도 조차 실패합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굉장히 막 그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결국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은행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죠? 이 한러은행. 한러은행 폐쇄하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 이제 주장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뭔가 지금 이 외세가 지금 계속해서 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외세가 계속 이권을 가져가고 있고 외세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뭐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언제 한 번이라도 그들의 요구에 맞서가지고 아니었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생소한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로은행 폐쇄,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 철수, 저령도 조차 반대? 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바로 민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민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정치인들이 그걸 빨리 간파를 했어야죠. 어? 그렇구나. 이제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기댔습니까? 외세에 기댔죠. 외세에 기대어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기층 민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군! 이라는 그 힌트를 얻었어야죠. 힌트를 얻었어야죠. 자, 만민공동회는요, 그러한 활동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공동회. 근데 이제 어느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강욱이. 선생님, 근데 독립협회가 지금 그럼 대단한 일을 한 건데, 독립협회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일을 한 건데,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독립협회 별로 안 좋은 집단이라고,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이 친일 집단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런 그 수강욱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선생님의 그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 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안중근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누구?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꽃다발을 들고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 나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 회원들입니다. 뭐지? 지금 뭐야? 선생님 이토 히로부미 꽃다발? 근데 이건 뭐, 이거 뭐예요? 선생님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독립협회 어떤 집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친일 세력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일이란 의미는 조금 여러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친일파들과 여기서 있는 이 친일 세력은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친일 세력들은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발전된 문화상을 통해서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친일이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엔 진짜 부정적 의미의 친일파로 바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당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다 통째로 팔아넘겨가지고 일본에 맞서가지고 일본에 맡겨가지고 일본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정도의 친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친일이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바로 이게 이제 만민공동회의 모습이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정부도, 아, 이게, 이거 뭐야? 이 민의 힘이 셌네. 그래, 민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대변할 수 있겠군. 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바로 관민공동회 단계입니다. 관민공동회 단계입니다. 관민공동회 뭐냐면요. 만민공동회의 관리들, 예, 공무원들, 예,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의 관리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민공동회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헌의 6조가 채택이 됩니다. 헌의 6조. 자, 헌의 6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의 6조의 내용은 뭔가? 자, 헌의 6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헌의 6조의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입헌군주제 지향.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선생님, 헌의 6조에 보면은 그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라는 건 뭐냐면 군주 있잖아요. 임금, 고종, 황제 있잖아요. 고종황제의 지위를 일단 탄탄히 한다는 것이지 고종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종황제 역시 법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는 그런 군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 그 뒤쪽에 나오는 그 문구를 쭉 보면요. 대부분은 의정부, 네, 이쪽에서 정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입헌군주의 지향적 요소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일원화. 자, 어디로? 탁지부로. 탁지부로의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그 홍범 14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개혁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 헌의육조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 없습니다. 뭐 14개조 개혁안, 홍범 14조, 패전개혁안, 헌의육조 요 제목 다뺄 거예요. 빼고 그 내용만 여러분을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보고 아 이거는 패전개혁안이네, 아 이건 홍범 14조네, 아 이거는 14개조 개혁안이네, 아 이건 헌의육조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안에 키워드를 좀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것, 제일 먼저 일어난 것 바로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이죠. 그때는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잖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갑오 1차 개혁 때 의정부 8아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체제란 말이에요. 의정부 6조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의 일원화를 호조로 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갑신정변 때. 그죠? 그런데 갑오 1차 개혁 때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홍범 14조에서 재정의 일원화를 하라라고 했을 때 탁지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지아문 딱 보면 아 이거는 갑오 개혁이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헌의육조에 보면요. 탁지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갑오 2차 개혁 때 의정부 8아문이 뭘로 바꿔요?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꿉니다. 그죠? 그 내각 7부로 바뀌면 쭉 가는 거죠. 그 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탁지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호조, 그리고 탁지아문, 그리고 탁지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 이게 어느 시대야? 어느 내용이야?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 탁지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피고의 인권. 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새롭나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인권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인권이란 단어는 이거 굉장히 근대적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을 만나러 간다. 라고 했을 때, 세종대왕 앞에 딱! 글자를 내놓고, 인권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라고 딱 물어보면 세종대왕은 이건 뭐니? 그러실 거예요. 인권이 뭐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인권이란 단어는요, 여러분들, 신문제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사람 누구에게나 다 그들만의 권리가 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 그죠? 프랑스 혁명, 자유인권선언.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 속에서 나온 굉장히 근대적인 용어입니다. 이 근대적 용어가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 인권이라는 얘기를 독립협회가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인권. 근데 그 인권은 누구의 인권이에요? 피고의 인권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가지고 그 의심을 받고 아직까지는 범죄가 아직 지금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제 곧 입증이 되겠죠. 하지만 그전 단계까지 피고 그 피고의 인권도 존중하라. 그럼 일반인들의 인권은 얼마나 더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 피고들은 어떻게 했어요? 피고들은. 끌려오면 조선시대 때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래. 주리를 틀어라. 라고 해서 으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죄를 그 되게 죄가 자백되겠습니까? 그 저라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더라. 좀더 진일보한, 좀더 진일보한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요.
관민공동회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허니6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또 뭘 전개하냐면요. 드디어 이제 의회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중추원 관제. 중추원. 이 중추원이 의회예요. 국회예요.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고종도 이렇게 만민공동의 그 위력을 보면서 그래? 그럼 한번 이런 단체 한번 기대서 한번 나의 한번 힘을 좀 공고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 설립 운동까지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중추원 관제 선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회 설립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의회 설립 운동. 의회 설립 운동을 지금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설립하니까 이 독립협회의 어떤 회원들의 힘이 또 세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 대신들, 신하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의회가 설립되면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거짓말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내 기득권은 뭐가 되는 거지? 반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면서 독립협회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음모론. 뭐냐면 독립협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입헌군제가 아니다. 독립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건 지금 바로 공화정이다. 공화정은 뭐예요? 임금이 존재하지 않죠? 네, 민이 정치인을 대리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정치를 구현토록 하는 것. 이게 공화정이잖아요.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걸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음모론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종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 뭐? 나를 폐위시켜? 너희들이 대통령을 해? 라고 하면서 여기서 휙 도는 거예요. 그 독립협회 회원들을 역모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 이 독립협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독립협회는 결국은 해산당합니다. 이 독립협회는 결국 해산당합니다. 98년도. 네, 98년도 해산당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한제국에 의해서 이 대한제국의 어떤 특히 이제 고종이죠. 고종에 의해서 결국 해산되는 그런 모습들. 해산시킬 때 여러분들 누굴 동원시키냐면요. 한국협회. 한국협회는 어느 단체냐면 보부상. 보부상. 이 보부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배웠잖아요. 관허상인이라고 배우셨죠? 관허상인. 국가의 허락을 받고 상행이라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정부적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용상인들. 예, 그런 어떤 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보부상이 동원되어가지고 이 또 만민공동회를 막 흔들어 놓는 예, 그런 모습들 완전히 해산은요. 여러분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 군대를 예, 동원해서 완전히 해산시키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그 행위는 용납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만 유지된다면, 자신의 자리만 유지된다면 외세를 끌어들이던, 기층 민을 끌어들이던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만 자기의 자리를 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아쉬운 기회죠. 사실 이 독립협회 때 이 중추원이 좀 선포가 되고 이 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회 설립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른 어떤 그런 근대의 모습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약간의 그 기대감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그 싹, 마지막 싹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로 끝났죠. 갑신영매 때.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실패로 끝났죠. 동원농민운동 때. 자, 그리고 이 독립협회. 위와 아래가 하나로 조화가 되어가지고 무언가를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결합체. 이것도 실패로 끝났죠. 이제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위에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개혁도 끝났어요. 기층민들의 개혁도 끝났어요. 그리고 기층민과 이 지식인들이 하나 결합되었던 그런 결합체도 끝났어요. 자, 이제 개혁은
오로지 단 한 사람. 오로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국가의 주권자.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 혼자의 개혁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이 단행되는데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이렇게 의미지어집니다. 광무개혁이 단행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대한제국 광무개혁이 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됐다는 의미지 그 이전에 그런 광무개혁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대한제국 출범하면서 97년도 출범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전개됐던 모든 개혁들은 다 광무개혁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이 대한 이 독립협회 같은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그 개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한제국이 이 독립협회를 완전히 해산시키면서 본격적인 광무개혁을 지금 단행한다. 본격적인 시점이다. 라고 보시라는 얘기죠. 그죠? 이 광무개혁의 정신은 뭔가요? 광무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네, 구본신첩입니다. 구본신첩. 구본신첩이 뭐죠? 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 뭐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이건 바로 그렇죠. 온건계파가 지향했던 동도서기론. 중국의 양무운동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체서형. 같은 말들이에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옛것을 본으로 하고 우리의 어떤 전통, 우리의 정신 질서 이런 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는 이야기예요. 구본신창. 자, 그러면서 이 광무개혁 때 단행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될까요? 광무개혁의 내용들. 자, 먼저 정치입니다. 자, 정치에선 여러분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 요게 이제 99년이에요. 예. 대한국 국제. 이 대한국 국제에서는요. 이 대한국 국제에서는요. 황제권. 무한 황제권. 무한 황제권. 황제 권력을 무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예, 원수부의 설치. 원수부의 설치. 원수부의 설치. 모든 군권을 다 황제에게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지금 장악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키워드 뭐냐면 황제권의 강화예요. 네, 황제권의 강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정치 면에서의 개혁은 이렇게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면에서의 개혁은요. 자, 경제 면에서의 개혁은요. 양전 사업을 통해서요. 이 양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 조사 사업이죠, 여러분들.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해요. 지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 계약 문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 계약 문서. 즉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근대적 토지 소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물론 전국에는 발급 못하고요. 일부 지역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러일 전쟁 때문에. 예, 이거 이제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이 빵 하고 터져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흐지부지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작업은 여러분들 언제 일제강점기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다시 단행하죠. 그 토지 조사 사업 때 일본이 그 우리나라 그 토지를 가져가려는 어떤 명분을 내건 게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아닙니까? 그 소위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분을 통해 가지고 단행했던 그 토지 조사 사업은요. 그때 처음 된 게 아니라 이미 대한제국의 이 지계 발급을 통해서 이미 시작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이제 완성이 못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요. 사회적인 면에서는요. 근대적 기술학교 있죠. 기술학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는 모습들.
경제 파트에서는 이제 상공업도 진흥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치와 정치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황제권이 강화예요. 황제권이 강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 정치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상당히 구본, 옛것을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경제와 사회면에서 경제와 사회면에서는 신참 새로운 것을 지금 근대적인 어떤 그 문물을 소화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9번 신참의 내용으로 지금 들어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고 보면 이 광목이역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여러분들 그 목표가 뭐였냐면 왕권 강화였죠? 그리고 민생 안정이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면에서 무한왕제권의 강화, 자신의 아버지 비변사 폐지하고 경복궁 중건했던 그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황제권의 강화. 반면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생 안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쟁의 개혁, 전쟁의 문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전사업 단행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양전사업 단행하고 있잖아요. 토지조사사업 단행해서 근대 토지 소유 문서라고 할수 있는 지계를 발급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내용을, 모습을 많이 많이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던 이 광무개혁은 여러분들 이 광무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광무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예,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세력 균형 관계에서 지금 이 고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왜냐면 이 고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을미개혁 단행 과정을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단행되면서 상당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은 게이 고종의 아관파천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유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광무개혁이 단행이 된 거란 얘기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과정 속에서 광무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분 여러 개혁들이 단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도의 개통이라든지 전차라든지 또는 경인선의 개통. 이런 것들.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지금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죠. 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독립협회에서 어떤 그 위와 아래가 좀 조화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고종 정부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죠. 이제는 황제 1인 개혁. 황제 1인 개혁인 광무개혁이 지금 본격적으로 단행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세력 균형이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독립협회의 어떤 이런 튼튼한 민의 세력 기반을 깔고 광무개혁이 단행되었더라면 굉장히 탄탄하게 갈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해산을 시키고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이 외교적 균형 관계 속에서 광무개혁이 지금 단행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전은 없어요. 기반은 없어요. 이걸 지금 지지해줄 수 있는 그 기초는 없다고요. 지금 독립을 해산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그 세력 균형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집니다. 언제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끝나게 되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언제요? 1904년. 1904년 여러분 어떤 해입니까? 바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요동 땅을 가져갔다. 요동반도를 가져갔다가 결국 그를 삼국간섭에 의해서 토해내잖아요.
그죠? 토해내고 일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확히 10년 뒤죠, 여러분들? 1904년.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마치 갑신정변 때 청해 당했던 그 치욕을 10년 뒤 1894년에 청일 전쟁에 의해서 다시 되갚았듯이 또 마찬가지로 10년 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그 안갚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팽팽한 세력 균형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이 대한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는 것이죠. 일본의 영향력으로 아주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그 과정 속에서 한 정부가 유지가 되려면 역시 계층 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요와 관련된 그런 또 문제 풀고요. 또 이렇게 살 붙이면서 여기서 또 이런 유형이 나오는군,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슴이 좀 답답한 시기죠? 네, 식민지로 넘어간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